안녕하세요. 우리들 책일 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사상 체질 의학회 정기총회와 학술 세미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나고 시간을 내서 경희대학교를 한번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그 경희대학교 본관 앞입니다. 본관에 본관이 보이고요. 그리고 뒤로는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이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중앙박물관이면서 도서관이면서 박물관인 곳입니다. 도서관의 인상입니다. 오늘은 그 MXM이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공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편안한 공기 좋고 산을 깎아서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풍경이 좋은 대학입니다. 아름다운 무인이 서 있고요. 공부하는 아가씨도 있고요. 계단에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가 중앙도서관입니다. 그 병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멋진 풍경이에요. 노솔길을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과연 뭐가 나올까요? 멋진 고목과 사이로 건물이 보이고 여기 또 자그마한 공원이 있군요. 누가 앉아있나요? 누굴까요? 고등 이수경 선생님이 추모동산이군요. 그러면서
많이 멋진 건물입니다. 아, 또 문학비도 있군요. 여기도 탑이 하나 있습니다. 잘 살기 운동본부 탑. 밝은 사회 운동 탑. 오래전부터 있던 탑이죠. 어딜까요? 멋진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아, 변사가 많이 되는군요. 정리가 안 됐나요? 산도 있군요. 한의과대학입니다. 이번에 옮겼다고 하는 한의과대학의 실내 풍경입니다. 아, 멋있군요. 여기서 공부하면 공부할 맛이 나겠네요. 옛날에는 허름한 건물이었는데 아주 멋있는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멋있는 웅장한 건물입니다. 새로 만든 건물에서 아주 멋있고 깨끗하죠. 건너편에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요. 저기 멀리는 청와대 전당도 보이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있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건물의 뒷면입니다. 아, 이거 여기 어딜까요? 여기는 크라운관입니다. 크라운관. 여기서 이제 저희 한의학회 많이 학술대회를 많이 했죠. 크라운관은 대강당이 있어서 몇천 명의 사람이 들어와서 강의를 듣던 곳입니다. 이 건물이 새로 생긴 한의학관, 한의대관입니다. 한의학관. 크라운관 모양이 그 크라운 관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크라운관이라고 합니다. 옆에는 학생관도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나요? 그래, 이거는 뭔가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전망이 좋군요. 멀리 예술의 전당, 문화, 평화의 전당이죠. 여자의 전당입니다.
원팀 경희대학교의 풍경이었습니다. 우리들 체질 체험 건강 방송의 김수만입니다. 감사합니다.